늦은 밤 조시가 냉장고로 향합니다.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참외. 쓱쓱 씻어서는 껍질째 먹는데요. 오늘도 상당한 유혹을 견디고 돌아왔는지 많이 지친 모습입니다. 아, 고문이야, 고문. 하지만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1일 1식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보름간의 인내의 시간들은 조 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엄청 많이 바뀌었죠. 과일도 많이 먹고. 솔직히 아침에 좀 덜 먹어요, 일어날 때. 피곤함도 좀 덜 쌓이고. 그렇다면 육식 애호가에 술과 야식을 즐기던 주호 씨의 냉장고에도 그동안 변화가 생겼을까요? 뭐 과일이 일단 있는 거죠. 제일 큰 변화는. 냉동식품과 고기류뿐이었던 이전과 달리 과일과 채소가 냉장고 한편을 채우고 있습니다. 1일씩 해보니까 처음엔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생각보다 고기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안 나요. 진짜로. 그렇게 1일 1식으로 지낸 15일이 지났습니다. 조시의 몸 상태가 궁금합니다. 몸무게와 체지방량이 표준을 훌쩍 넘고 지방간과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를 보였던 조시. 그런데 몸무게가 보름 만에 5kg이나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방은 뭐 내장 지방도 좀 줄고 지방간도 좀 줄고 몸무게 줄은 그냥 다 없어지거든요. 네. 나머지 피검사 한번 나게 볼게요. 수건으로 딱 들어가서. 보름 전과는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때요? 좋았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진짜 더 살 빼야겠네요. 아직 정상 범위에는 못 미치지만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콜레스테롤의 초과된 수치가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토마토, 당근, 이런 야채, 대조류. 아싸리 계란 같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계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노른자는 다 먹어. 상관없어요. 네, 하나씩 먹으면 살만 먹는 상관없고. 근데 나쁜 게 과일 한 개만. 과일을 많이 먹은 게 당이 올라갔어요.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이 편하시겠어요? 아, 이제 진짜 끝났네요. 이제 끝났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아직 공복이라 배가 굉장히 고프네. 막상 한 3일 정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뭐 참을성 갖고 하니까 제 몸 건강해지는 걸로 생각하고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또 굉장히 뿌듯하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람마다 체질에 맞는 식습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식탐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가까이한 보름간의 1일 1식은 조 씨에겐 인내심과 동시에 건강해지는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